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드디어 학무를 합니다. 네. 내 이름은 이와시 다케미. 네, 잠시만. 아이씨, 척척 불량인가? 3학년이야. 네, 내가 두 번째 이야기지. 여주인공으로 이와시 다를 하면 얘기가 달라요. 원작이랑. 후후, 다행이야. 네, 빨리 내 차례가 와서. 저기, 쿠라타 형. 네, 신문부는 항상 이런 시간까지 남아있니? 그럴 리가 있나? 실은 말이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방과 후에 학교는 여러 가지로 위험하거든. 이 학교는 방과 후가 아니라 수업 중에도 위험하던데 무슨. 학교 시간이 지나가고 학생이 아무도 없었을 때. 뭐냐, 저 뭐라고 변하게 되는 거냐. 뭐 좀 안 좋은 시간이 되면은 여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니게 돼. 니들이 알고 있는 학교도 이상해 좀. 예, 계단의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볼을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긴데 나? 계단 얘기 후쿠자와 가는 거고, 저 볼 튕기는 소리 저 체육관 저거는 아라이랑 신도가 하는 얘기잖아. 교실의 벽에 예, 이상한 얼룩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거 호소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화장실이지만. 예, 방과 후에 학교는 악마가 지배하는 무서운 공간이야. 후후. 잠시만, 이거 음향 설정 이상한가? 잠시만. 별로 이상한 거 없네. 야, 오랜만에 해가지고 장비가 오래돼가지고 이 장비는.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하기에는 좀 복잡하죠 일이.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씨. 아, 됐어 됐어. 아직 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예, 밤이 늦어지면은 예, 위험한 시간 있잖아. 뭐 악마가 나오는 시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시간은 아직 이른가?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 시간이 될 거야. 저녁 때 밤에 입구가.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거는 그런 밤에 학교에서 무서운 일을 당한 학생의 이야기야. 이 학교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 이전에 이 학교에 저도 뭐라고 있는 거야, 잠시만 또. 나나세 야스히로에. 나나세 야스히로라는 남자가 있었어. 나나세로 하죠. 밝고, 사람을 웃기는 게 특기인 애였어. 어느 반에도 한 명은 있잖아, 그런 애가. 남자애들도, 여자애들도 좋아하는 그런 타입. 하지만 말이야, 그 나나세 군은, 선생님도 손을 못 대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어. 그는, 건망증이 너무 심했어. 교과서나 노트, 숙제, 체육복, 도시락. 잊어버리고 안 오는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후후. 쿠라타, 너는 어떠니? 아씨, 또 뭐 알림이 또 이게. 잊어먹는 게 많은 편, 적은 편, 그런 거 안 한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나세 군이랑 마찬가지네? 그러면 내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어두는 게 좋을까? 후후. 건망증은 물건을 두고 오는 거는 깜빡하지 않은 게 좋겠지? 나나세 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물건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때마다 모두가 비웃고 내일이야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를 하고 그랬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날이 찾아왔어. 나나세 군이 물건을 두지 않고 온 바로 그날이. 에? 확실히 그가 3학년일 때였을 거야. 교과서도 숙제도 도시락도 전부 다 했었어. 아니 말이야, 교과서랑 숙제는 그렇다 치고 도시락은 엄마가 안 챙겨주냐? 그걸 까먹나 보통? 어때? 나도 하면 할 수가 있다니까. 나나세 군은 완전히 진짜 의기양양했어. 하지만 위대한 기적은 마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모두 경악했어. 내일은 하늘에서 창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하고 농담을 하고 있을 때였어. 하지만 말이야, 역시 나나세 군은 건망증이 심했어. 그날 방과 후에 일어난 일이야.
의기양양하게 귀가를 하던 나나세군이었지만 숙제를 하려고 가방을 딱 열어보는 순간 앗! 내일 제출해야 되는 미술 숙제가 있는데 그림을 넣은 가방을 학교에다 두고 온 거야. 이럴 줄 알았어요. 평생 못 고쳐요. 저도 그렇지만 치매가 와서 이런 건 아니야 이건 병원에 가도 안 돼. 후후후 이런 식으로 잊어버린 경우도 있지. 나나세군은 당황했어. 낮에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역시 또 잊어버린 거 아니야. 저기 쿠라타 양, 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잊어버린 적 없니? 이럴 때 너라면 어떡하지?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학교로 간다. 다음날 빨리 등교해서 학교에서 숙제를 한다. 저는 보통 이건데 숙제를 포기한다. 포기한다는 뭐야? 포기한다 가보자. 포기한다고? 어? 너 그래도 되니? 네. 그래. 이와시타 좀 굉장히 그냥 한심하단 표정으로. 너도 나나세군이랑 마찬가지였구나. 귀찮은 거가 귀찮은 게으름쟁인가 봐. 멘도 쿠사가리는 뭐야 저게? 일본에서 귀찮아하다가 멘도쿠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은 쟁이 뭐 이러면 멘도쿠사가리야 이러는데 멘도쿠사가리나 외국인 이름처럼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지. 그들 숙제를 포기해 버렸어. 학교에 그림을 가지러 돌아가는 것도 다음 날 그림 가방을 두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림 도구 물감 같은 걸 두고 왔다 이거구나. 그걸 가지러 돌아가는 것도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숙제를 하는 것도 다 귀찮아져가지고 차라리 비웃음을 당하는 게 더 편하다 뭐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을까? 나나세군은 그냥 이불에 들어가서 자버렸어. 얼마나 잤을까? 야스히로 일어나세요 야스히로. 나나세군의 어머니의 소리였어. 시끄러. 벌써 아침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창밖을 보는데 창밖은 어두워. 뭐야 아직 밤이잖아. 무슨 소리니? 너는 이제부터 보충 수업을 해야 되잖아. 보충 수업을 해? 야자를 빼먹었구나. 일본이니까 야자가 없지. 그럼 지금 지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자꾸 물건을 잊어버리는 학생들만 보충 수업을 시키겠다고. 너만 안 왔대잖아. 그럼 보충 수업이 어딨어? 그러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누가 말했더라? 내가 잊어버렸나? 자 빨리 일어나. 빨리 나가. 알았어. 아직 잠이 덜 깬 나나세군은 어머니가 말한 대로 멍한 머리인 채로 학교로 향했어. 아니 어머니도 말이죠. 그럼 거짓말에 낚이면 어떡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몇 시였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빛 밑에서 보이는 학교는 나타온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야 불이 안 켜졌으면 집에 가. 맨날 보던 풍경인데 처음 보는 장소 같아. 아주 조용한 학교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 거대한 생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뜨뜨미지근한 바람이 볼을 만질 때마다 등에 오한이 들고 머리 옆에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고 경고를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돌아가! 돌아가세요! 순간 나나세군은 돌아갈까 생각했어. 하지만 말이야 그때 구교사의 창문 쪽에 불빛이 보이는 거야. 거기가 보충수업을 하는 교실이구나. 그럴 리가 있냐. 거기 바닥이 썩은데. 야 바닥이 썩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교실인데 무슨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어. 뭐야 사람들이 꽤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나세군도 갑자기 힘이 났어. 콧노래를 부르면서 구교사 쪽으로 걸어갔지. 저기 쿠라타 너 구교사에 들어가 본 적 있니? 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있음. 들어간 적 있나 보네? 너 안 되겠구나 너는 참.
거긴 출입 금지야. 선생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 후후후, 안심해. 비밀로 해둘게. 지금은 출입 금지된 국외사지만 그때쯤에는 아직 수업이 하기도 했어. 아, 그때는 수업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 학교 진짜. 거기서 수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미술이나 음악 같은 특별 교실을 쓴 수업은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했어요. 이야기를 계속할게. 아니, 거기서 수업을 했다고 진짜? 나 이 게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듣네? 예, 나나세군이 교실에 있을 때 이미 보충 수업은 시작되어 있었어. 몰래 창밖에서 안을 보니까 모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 이런 게 어딨어? 지금 들어가도 될까? 왠지 방해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후후후. 평범한 야자의 풍경.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갔는데 좀 두근두근하지 않니? 나나사군은 교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 그러자 너 이런 곳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누가 어깨를 두들기는 거야. 이건 또 뭐야? 돌아보자 거기에는 본 적이 있는 남자 선생님이 서 있었어. 이거 이지마 타케 아니야? 이 게임 만든 사람 아니야 이거? 에? 그 사람 같은데? 아, 네. 선생님이 끌려가지고 나나세군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 그러자 이상해. 이건 뭔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문을 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이 선생님은 이름이 뭐였지? 어느 반 선생님이었지? 확실히 어깨에 올라온 선생님의 손은 차가웠어. 너 왜 그래? 선생님은 나나세군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 그 얼굴에는 확실히 본 적이 있었어. 그래, 일본사의 미야타 선생님이야. 1학년 때 배웠지, 수업을. 하지만 순간 나나세군은 선생님을 보고 말았어. 선생님의 얼굴은 부자연할 정도로 새파랬어. 이지마 타케아 같은데? 확실히 미야타 선생님은 그때 선생님의 볼에서 한 줄기의 피가 흘러내렸어. 미야타 선생님은 작년에 나나세군의 눈앞에 서 있던 거는 1년 전에 사고로 죽은 선생님이었어. 설마! 놀라서 교실 안을 보자 학생들의 상황이 이상해. 푹 젖은 학생들, 진흙투성이인 학생, 다 새파란 얼굴에 생기가 전혀 없어. 이제 알았겠지? 그래. 나나세군이 숨어 들어간 곳은 유령교실이었던 거야. 뭐 이런 뻔한 얘기가 다 있어. 유령교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불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야. 거기서까지 공부를. 죽어서도 공부를 하다니. 유형도 참 큰일이야. 하지만 거기에 숨어 들어간 인간은 더 큰일이야. 나나세군은 자신도 모르고 외쳤어. 그게 잘못된 거였어. 비명을 듣고 교실 안에 유령들이 나나세군을 눈치채버린 거야. 안 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미 늦었어. 뭐야 저 포즈는? 좀비야? 전원이 갑자기 나나세군을 봤어. 마이클 잭슨 스릴러 춤 같은데? 도망쳐야 돼. 나나세군은 미야타 선생님의 얼음같이 찬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어. 그가 달려나가는 동시에 교실에 있던 유령들이 쫓아왔어. 기다려! 너도 우리 친구잖아. 같이 가자. 부르는 것 같은, 빨아들이려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등에서 들렸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나나세군은 귀를 막고 필사적으로 달렸어. 뭐 거의 굴러가듯이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국외사를 뛰어났다.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교문이야. 저기까지 가면은 난 살 수가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한 순간, 으악! 난세구는 뭔가 걸려서 쓰러졌어. 보니까 지면에서 튀어나온 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 놔! 난세구는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 유령들은 가까운 데까지 쫓아와 있어.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난 끌려가고 말 거야. 에이 놔! 놀아오! 그대로 그의 의식은 멀어졌어. 바로 그때 보충 수업을 간 나나세군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의 집에서는 소란이 났어. 몇 번이고 학교에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야. 만약 보충 수업이 끝났다고 해도 숙직 선생님이 있을 텐데 경찰에 연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걱정이 된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 뭐야? 나나세군의 목소리였어. 어서 오렴. 늦었네? 어머니는 안심하면서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어. 하지만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어. 뭐야? 야스히로.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나세군을 찾았어. 하지만 어디에도 나나세군이 없는 거. 야스히로? 어딨니? 어머니는 다시 한번 나나세군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자 아이쿠야! 까먹고 왔다 하고 나나세군이 당황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그 이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어. 그 순간 나나세군의 집에 전화가 울렸어. 전화는 병원에서 온 거였어. 나나세군이 학교 교문에서 쓰러져 있는 거를 운 좋게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대. 그는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순간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해. 마침 엄마가 그의 소리를 들었을 때였어. 우후후후후. 그때 그가 말한 아이쿠 까먹고 왔다 라는 거는 자기 몸을 까먹고 온 게 아닐까. 뭐야?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정말로 잊어버린 게 심한 걸까? 그래. 신기하게도 말이야. 그날 밤에 보충 수업은 없었던 것 같아. 나나세군의 집에도 그런 연락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 뭐야? 엄마가 연락 받았다며? 저 꾸라타 형. 이걸로 방과 후에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학교는 죽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야. 뭐냐. 흘러들어온 살아있는 인간은 유무를 묻지 않고 동료로 하려고 해.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그런. 친구들은 많은 게 더 좋잖아. 우후후. 하지만 나나세군은 정말로 아쉬워.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당신 뭐야? 에? 조금만 있었으면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에? 어라? 내가 이상한 말을 했구나.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단지 유령 교실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던 거야. 아닌 것 같은데요? 에?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뭔가 관계가 있는데? 놀랐지? 미안해. 좀 왠지 이해가 돼. 나나세군 같이 귀찮음쟁이에다가 자꾸 잊어버리기만 하고 숙제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죽은 뒤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 유령교실의 학생들이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야. 후후. 그렇게 생각 안 되니? 어라? 그러고 보니까 쿠라타도 그런 타입이었지? 후후. 맨더 쿠사가리나 짱. 아직도 그렇게 불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들은. 저기 사는 게 귀찮지 않니? 에? 그런 목숨 필요 없지 않니? 무섭니?
너는 진짜 보고 있으면 질리질 않는다. 후후후. 전부 농담이야. 그런 걸로 쳐두자. 뭘 그런 걸로 쳐두자야 무슨? 자, 실대 불가사에는 걱정하지 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악마의 시간이야.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을 뿐이야. 일곱 번째가 끝날 때까지 우리들이 무사히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음은 세 번째. 누가 얘기할 거지?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뭔가 관계가 있구만. 역시. 예. 사실 뭐 이와시사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충 수업을 받았던 게 아닐까. 뭐. 예, 그 보충 수업을 받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제 저 유령 교실의 인간들하고 친구가 된 거지 이제. 예, 커터칼로 제압하고 저 유령 교실의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닐까.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학교로 간다. 물건을 가지러 가는구나.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 나나세군도 마찬가지였어. 다르네?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학교에 나갔어. 다른 숙제라면 몰라도 미술 숙제를 아침에 다 하는 거는 자신이 없었거든. 그리고 그는 빨리 일어나는 것도 귀찮았어. 항상 지각 직전에 일어나니까 계속 물건을 까먹고 가는 거야. 원인이 그거였구만. 자기 전에 챙기면 안 되는 거야? 하긴 뭐 저는 자기 전에 챙겨도 까먹는데 뭐 어떻게 뭐 답이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야지. 이건 아까랑 똑같네. 학교에 조용한 학교. 그래도 나나세군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 자기가 물건을 까먹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싫었거든. 아침에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비웃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돼가지고 밤에 학교가 무서워가지고 잃어버린 물건 하나 찾으러 가지 못하냐 뭐. 그렇게 말한 건 좀 부끄럽잖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학교에다 숙제 두고 와가지고 찾으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수위 선생님한테 더럽게 혼났죠 이제.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혼나고 있는데 교실에서 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서 그 사람 뭐야. 혼나고 있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수위 선생님 수위가 이제 뭐야 저거 하고 이제 가보니까 이제 교실에서 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거죠 이제. 대체 그 사람 정체가 뭐였을까? 학생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날은 일요일이었거든. 한국에 아무리 야자가 있다지만 밤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 나나세군은 아무도 못 보게 몰래 교사에 들어와가지고 비상등을 불빛을 이제 의지해 가면서 어두운 복도를 걸었어. 들리는 건 그의 발자국 소리. 한 발 디딜 때마다 발끝에서 뭔가 촉감이 전해져 와. 쪽을 팔리지 않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점점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야. 내일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게 나을 뻔했나? 그런 말을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늦었지. 빠른 발걸음으로 복도를 나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나나세군은 드디어 자신의 교실에 도착했어.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문을 열고 훔쳐보듯이 안으로 들어갔어. 일단 훔쳐보고 해. 창에서 들어오는 달빛과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것도 있어가지고 전기를 켜지 않아도 교실이 보였어. 이 상태면 의외로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리를 본 순간 나나세군은 경악했어. 책상 옆에 후기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거. 설마 네가 들고 가놓고 까먹은 거 아니야? 당황해서 책상 안에 손을 찔러 넣어봤는데 거기에도 없어.
맙소사. 그림동은 전부 미술실에 두고 왔다. 뭐야 얘. 정말로 건망증이 심해. 자신의 그림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까먹어버린 거야. 저기 쿠라타, 신교사 인접해 있고 미술실이나 음악실이 같은 특별한 교실 전용의 실습실이 있잖아. 그 실습실이 증설되기 전까지는 특별 교실을 쓰는 수업은 거의 다 구교사에서 했어. 이 학교의 3학년은 참 강한 분들입니다. 그 구교사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걸 뚫고 살아계세요. 일단 아주 강인한 분들입니다. 일단 그때 학생들은 교실을 이동할 때마다 교사랑 교사 사이에 있는 간단한 비마귀 같은 비마귀랑 뭐냐 발판을 늘어났을 뿐인 비 와도 이렇게 발이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복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거를 걸어가야 했다고 해. 나나세군의 그림 도구가 놓여 있는 그 미술실은 구교사였어. 에휴, 쿠라타. 너 구교사에 들어간 적 있니? 있다. 어라? 들어간 적 있어? 너 안 되겠구나, 너. 거긴 출입 금지야. 선생님이 발견하기라도 하면 큰일 나. 후후후, 안심해. 비밀로 해둘 테니까. 얘기를 다시 할게. 나나세고는 미술실로 왔어. 괜찮아. 더 무서울 게 어딨어. 그렇게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어둡고 아무도 없는 복도를 빠져나와서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1층의 복도 끄트머리에 있는 한 장의 문을 열었어. 그래, 건너가는 그 가설 복도로 이어지는 문이야. 나나세구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 문 밖에는 시커먼 어둠이 펼쳐져 있었어. 가끔씩 보이는 거는 가느다랗게 늘어난 가느다랗게 늘어서 있는 발판 나무랑 비피아라고 만들어 놓은 기둥 몇 개가 전부. 그 길도 기둥도 끝은 어둠 속에 녹아든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구교사는 완전히 어둠 속이었어. 전혀 보이질 않았어. 거기는 아마 비상등 불도 안 들어오겠죠. 나락의 끝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나나세군은 그렇게 생각했어.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은 바로 땅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끽끽. 발판을 밟을 때 이제 찌그러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 끽끽. 이상한데? 인간이 혼자 걷기만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나? 끽끽. 그리고 발소리 말고도 금속을 금속을 뭔가 저 뭐라고 하는 거죠? 금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나세구는 발소리를 숨기면서 걷기 시작했어. 끼깡깡깡. 의문의 소리는 점점 커졌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나나세구는 그 외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나세군 말고도 그 가설 복도를 걷는 사람이 있던 거야. 누군가가 걸어온다. 내 앞인가 아니면 뒤인가. 까나당 까당 까당. 앞이다. 앞에서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소리가 깍 하고 소리를 내면서 발판이 흔들렸어. 나나세군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어. 선생님 아니야? 구교사 쪽에 사람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아무래도 그 사람 그림자는 나나세군 쪽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것 같아. 순찰하는 선생님인가? 하지만 회준전등도 없이 순찰을 할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대체 저게 누구야? 그림자는 흔들흔들 하면서 기묘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어.
이 가설 복도를 밟는 소리가 비명같이 들렸어. 저쪽에서 오는 거는 인간이 아닐지도 몰라. 나나세고는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이 들었어. 이럴 때 너라면 어떡할래? 신경 쓰지 말고 나아간다. 좀 더 상황을 본다. 도망친다. 돌격. 진짜로? 의외네? 너는 겁쟁인 줄 알았는데? 나나세군처럼. 우후후. 그는 공포로 펄쩍 뛰어올랐어. 본인은 상황을 봤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야. 나나세군이 숨을 죽이고 보고 있으니까 그림자는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걸어왔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상대의 모습이 보이게 됐어. 그리고 세세한 표정까지 보일 정도로 다가왔을 때, 헐. 나나세군은 숨을 삼켰어. 뭐야. 얘 또 뭐야, 왜. 왜 일본군이 나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난 거는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은 병사였어. 뭐야? 병사는 피곤해서 넘어가는 듯한 눈으로 허공을 보면서 빈 대차를 밀고 있었어. 그리고 까락까락하고 떨리고 있는 나나세군의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만 멍한 눈을 반짝하고 빛나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봤어. 으악! 나나세군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어. 신교사 쪽으로. 그러자 병사는 막 까랑까랑하고 금속 소리를 내면서 나나세군을 쫓아왔어. 뭔가 흥미진진하다. 나나세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구교사까지, 신교사까지 도망쳤다면 살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신교사까지 가면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말이야, 병사는 계속 나나세군을 쫓아왔어. 신교사 양까지. 그럼 당연히 거기까지 쫓아가겠지. 1층 복도를 달려가지고 어느샌가 복도의 끝이 다가왔어. 눈앞에 있는 건 교실 문이 하나,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두 개뿐. 등에서는 변함없이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 2층으로 도망쳐야 되나? 교실 안에 숨어야 되나? 쿠라타. 쿠라타는 어떻게 했을 거야? 계단을 올라가서 도망친다. 교실로 숨는다. 도망치는 걸 포기하고 병사를 향해서 돌진한다. 병사를 향해서 돌진한다. 쿠라타양? 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리 도망칠 수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유령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니? 그런 사람 있어? 마왕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걔도 그랬어. 결국 그랬구만. 소리를 한번 외치고 나나세군은 병대가 미는 짐차를 향해서 돌진했어. 뭐 거의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병사를 쓰러뜨릴 생각이 있었을까. 어쨌든 나나세군은 짐차를 향해서 돌진했어. 부딪힌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짐차도 병대도 사라지듯이 사라졌어. 왜? 퐁. 나나세군은 너무 기세 좋게 달려가다가 복도로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그의 시야가 새빨갛게 물들었어. 피냄새가 나는 거야. 아,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아픈 데가 없다.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것인가. 천천히 눈을 닫아가면서 나나세군은 그런 걸 생각했어. 이대로 정신이 멀어지고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를 않는 거야. 정신이 멀어지기는커녕 머리는 완전히 그냥 상쾌해지면서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져봐도 상처가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러면 대체 이 빨간 액체는 무엇일까? 끈적한 감촉도 그렇고 독특한 향도 그렇고 이건 피가 맞는데 나나세구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 그런 그를 발견한 거는 순찰을 하러 가던 숙직 선생님이었어. 선생님이 있구만. 누구야 이런 밤중에. 후후. 선생님 놀랐겠지 아마. 구교 건물 복도에 피투성인 학생이 쓰러져 있으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냐 너. 실은 나나세군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또냐. 후후. 실은 말이야 요새 창고에서 짐차를 자꾸 끌고 나가는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 에? 창고에 문도 열쇠도 다 닫아놨는데 안에 있던 짐차만 없어진대. 남겨진 바퀴자국을 따라가면은 짐차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교정 끝에 방치된다고 해. 구교사의 뒤쪽에 벚꽃나무가 있잖아. 그 근처라고 해. 선생님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나세군의 이야기가 진짜라면은 모든 건 병대의 영혼이 저지른 게 돼. 그래. 다음날 벚꽃나무 뿌리 쪽에 짐차가 굴러다니는 걸 발견됐다고 해. 에? 짐차에는 피의 흔적 같은 얼룩이 퍼져 있었다든가 뭐 퍼져 있지 않았다든가 뭐 애매. 후후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니? 또 뭐야? 전쟁 때도 그랬지만 종전 직후까지 이 학교의 한편에서는 사체나 시체나 뭐 다친 사람들을 싣고 가는 구급소 같은 게 있었다고 해. 에? 체육관에는 다친 사람들이 넘쳐나고 매일이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해. 에?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 시체를 바로 꺼내가지고 교정 한편에 묻는 구멍에 이게 다 밀어넣었다고 귀찮아서. 왜? 이 학교는 어디까지 막장인 거야? 시체를 태운 짐차들이 계속 학교를 왔다 갔다 했지. 전쟁 때는 아주 바쁘니까 그 상태로 묻었다고 해. 전쟁이 끝난 뒤로는 시체의 수도 줄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시체를 태운다든가 뭐 썩은 내를 아는 검은 연기가 계속 거기서 나왔다고 해. 에? 나나세군이 타버린 짐차는 그때 시체를 옮기는 때 썼던 거라고 생각해. 에? 아니 그걸 왜 아직도 써? 갖다 버려. 후후. 지금도 이 학교에 남아있어. 많은 사자들의 원념과 함께 구교사에. 갖다 버려! 왜 그런 곳에 있냐고? 오면 알게 될 거야. 에? 가야 돼? 어때 쿠라타? 보고 싶지 않니? 에? 봐야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봅시다. 후후. 너라면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 그러면은 먼저 보러 가자. 에? 뭐 회중전등이 있어야 된다고? 너는 걱정이 참 많구나 쿠라타. 아직 그렇게 어둡지 않아. 필요 없어. 폐기. 자 저게 구교사야. 쓰지 않게 된 뒤로 꽤 오래 방치됐지. 이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데 그런 데서 수업을 했냐 작년 재작년까지. 적어도 재작년까지는 수업을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니야. RI는 수업했던 얘기 안 하니까. 후후후. 여러분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자.
가지마! 어라? 생각한 것보다 어둡다? 하지만 괜찮아. 이 복도를 계속 가기만 하면 돼. 그래. 거기에 짐차가 있어. 왜? 복도에 그런 게 있냐고? 우후, 보면 알 거야 아마. 짐차를 복도에 세워놨어? 맞다. 여기야. 자, 보이지? 이전에는 복도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방치됐어. 문제는 짐차도, 문제의 짐차도 여기 있네. 잘 봐봐. 이 주변에 퍼져 있는 얼룩을 봐. 뭔가 피색이랑 비슷하지 않니? 여기에 끌고 간 듯한 흔적이 있잖아. 이 흔적 상처는 누가 낸 걸까? 나나세 군인가? 아니면, 더 옛날에 누구일까? 후후, 옮기고 있던 건 사실 시체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라? 뭐야? 왜 말을 안 해? 그렇게 말하고 이와시타 선배는 말을 닫아버렸다. 에? 창고처럼 된 복도 끝쪽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지? 이와시타 선배 반응이 없다. 못 들었나? 좋아, 다시 한번. 이와시타 선배! 미안해, 뭐. 좀 멍하니, 멍을 때려버렸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와시타 선배는 계속 한 곳을 바라보았다. 대체 뭐가 있는 것일까? 저기, 쿠라타. 모두를 데리고, 먼저 방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왜 그러세요? 조금만은. 그러면은 먼저 돌아갈게. 이와시타 선배도 같이 돌아가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먼저 돌아가죠? 먼저 돌아가죠 뭐. 그러면 먼저 돌아갈게요. 빨리 돌아오세요. 알았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이와시타 선배는 복도 안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왜 사라져? 예? 지금 때려잡으러 갑니다 뭐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교실로 돌아가세요. 우리들은 이와시타 선배를 남기고 구격 업무를 뒤로 했다. 날씨가 흐린 탓도 있어가지고 바깥은 꽤 어둡다. 우리들은 모두 멈춰서서 구격 업무를 돌아보았다. 이제 곧 철거될 구교사. 밝은 낮에도 기분 나쁜 장소인데 이렇게 저녁에 보니까 더 무섭고, 그 안엔 이와시타 선배가 혼자 있다. 저기, 저런 곳에 여자가 혼자 있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 누군가가 말했다. 이거 신도 아니야? 말투가 신도인데? 도둑 같은 게 숨어 살기에는 아주 절호의 장소니까. 몇 년 전에, 탈옥범이 체육창고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들어온 학생이 그걸 봤다가 죽었다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게 어디 학교더라? 니네 학교 아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왠지 걱정이 된다. 이와시타 선배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냐? 구경 업무로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끼악! 엄청난 비명이 들렸다. 설마? 모두가 달려간다. 소리가 들리는 구격 건물로 힉! 구격 건물에 들어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복도. 를 멀리 지나가고 있는 짐차와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병사들도 짐차도 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와시타 선배는? 이와시타 선배 어디 갔어? 이거 봐, 이거. 이거 피야, 피. 예? 진짜다. 복도에는 피가 떨어져 있다. 병사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서 피가 계속 이어져 있다. 어쩌면 이와시타 선배, 그 짐차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예? 예? 이와시타 선배 죽은 거야?
문득 멤버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말이 계기가 된 것인지 쏴 하고 모두 사이에 긴장감이 돈다. 분명 그거야. 순간이었지만 모두 병사의 유령을 봤잖아. 그녀가 말했던 병사가 틀림없어. 에? 그녀는 병사의 귀신에게 살해당한 거야. 내 탓이 아니야. 나도 몰라. 그녀를 남기고 돌아간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럴 수가. 예? 이게 전부 내 탓이라고? 뭐 쓰레기들아. 어쨌든 선생님 불러오자. 아 잠깐 기다려. 어? 나를 두고 가지마. 너무해. 여자 혼자 남겨두고. 어? 위험하게 어딜 가. 여자애들을 혼자 남겨두면 위험하다고 한 건 누군데 대체? 까랑까랑 등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자 거기에는 새파란 얼굴로 한 이와시타 선배가. 안 죽었잖아! 이와시타 선배는 입가에서 새빨간 피를 툭툭 흘리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아직 한 대 더 있다. 에? 네가 범인이었어? 네 다시 네 그러면은 보러 가지 맙시다. 구경으로 가지 마. 우후후 그런 말을 해도 되니? 너 구경 건물에 들어간 적 있다며. 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비밀로 하고 싶어. 비밀로 하고 싶으면은 우리들이랑 같이 보러 가. 협박하고 있어. 응? 가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가고 싶지 않나 보구나.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이 학교에서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뭐냐 위험한 거에 다가가지 말라 뭐 그런 거지.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에? 어라? 그러고 보니까 슬슬 에? 악마의 시간이 되네. 하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네. 이건 이렇게 끝이야? 잠시만. 그러면 이와시타랑 같이 돌아갑시다. 이와시타 선배도 저희들이랑 같이 돌아가죠. 이와시타 선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곳에서 혼자 남겠다니 위험하잖아. 쿠라타, 걱정해주는 거야? 고마워. 괜찮아. 나는 걱정하지 마. 예,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저 사람은. 예. 이 학교 최강자인데. 예? 예? 이바시타 선배 잠깐. 아 가버렸어. 이바시타 선배가 사라진 복도 안쪽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들은 한숨을 쉬었다. 에이 진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어이 쿠라타. 제가 말한 대로 먼저 돌아가자. 이것도 신도네 말투가. 예. 신도랑 이바시타는 아는 사이였지 아마. 예, 그 말을 남기고 우리들은 이바시타를 남긴 채로 구경 업무를 주도했다. 뭐냐 날씨가 좀 흐린 것도 있고 해서 바깥은 어둡다. 이거야.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전부 다 배드야? 아닌데? 제가 공략을 보긴 했지만 이제 치매라서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 너희들 아직도 이런 데 있었지?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와시타 선배. 에? 언제 구경 건물에서 나왔지, 이 사람? 왜 그래? 응? 그렇게 보지 마라? 알았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랐지. 이젠 순간이동까지? 네.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구경 건물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와시타 선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았기 때문이다. 우후후. 쿠라타 양은 솔직하구나. 이 정도로 낡아빠진 건물이잖아.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 남아 돌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뭐야 그랬구나. 납득하지 마. 아 놀래라. 아 그렇구나. 빠져나오셨구나. 그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살아있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와시토 선배? 응. 어라 또 믿는구나. 아니 귀여워라. 뭐야? 의미심장한 웃음. 예, 뭔가 한기가 드는 것 같은. 농담이야, 농담.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 어. 그게 더 낫지. 자 돌아가자. 자 빨리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이제 악마의 시간이야. 하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는구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는데 아직 7대 불가 사이는 시작됐을 뿐이야. 에.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통과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여기까지. 다음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정기적으로 뵙겠습니다.